해서 하는지 모릅니다. 아, 지금 어떤 때입니까? 나라가 정말 참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 아이들한테 아니 콩우유도 아니고 조제품까지도 공급해주니 우리 부모들도 자식들에게 매일 조제품을 먹을 생각을 못하는데 글쎄 어머니의 사랑에 앞서 당과 국가의 혜택을 삶의 젖주기로 받아하며 세상에 부럼없이 자라는 우리 아이들보다 행복한 어린이들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정녕 우리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받아안는 사랑이 얼마나 크고 따사로운 것인가를 다는 알 수 없는 철부지 어린이들입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시기에 허리띠를 조이면서도 옥만금을 두려워 한두 명도 아닌 이 땅의 수많은 자식들에게 은혜로운 사랑의 젖줄기를 물려준 고마운 사회주의 정국의 모습은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 속에 영원히 새겨질 것입니다.